오늘도 이슈톡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증시가 정말로 겁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는 최근 2년 만에 최악의 한 주였다는 이야기가 있고 국내 증시도 뭐 지금 2,400도 깨졌죠. 네.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연저점을 이제 경신을 하면서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지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자산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부르실 텐데 5월 이제 CPI가 이제 예상을 넘는 수치 8.6%로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6월 FOMC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실 파월 의장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선을 그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빅스텝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항상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증시도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을 했고 이제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고점 대비해서 24%가 하락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1년 5개월 만에 3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때는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부럽지 않았던 나스닥 지수도 11월 기록한 고점 대비해서 무려 33%나 넘게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뭐 국내 증시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키우면서 사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덜 떨어져서 그나마 국장은 좀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오늘 또 하락한 것과 포함하면은 코스피는 20% 하락을 했고요. 연초 이후에 코스닥 지수도 25%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플랫폼주를 사실 이제 친숙하기도 해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연초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고 사실 10만 전자 꿈꿨던 삼성전자는 5만 전자로 추락을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8,700원 오늘 또 1.84%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울한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고 만일 이 추세가 반등을 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지금 하락폭을 보이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의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관건은 이제 물가였고 또 물가를 일으킨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였는데 지난주에 보면 또 유가가 갑자기 또 급락하는 모양도 나오고 해서. 네. 뭐 약간 시장의 변곡점이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국제 유가가 6%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급락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시장에서는 좀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신영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일종의 전환점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물가가 잡힌다는 신호라기보다는 더 이상 긴축하다가 경기가 이제 망가져서 원유 수요마저 감소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반영된 아닌 것 아니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단장님께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있지만 이 공급발인 인플레이션을 사실 이게 통화 긴축만으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냐 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닥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그동안 뭐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까지는 있을 수 없다 미국은 건강하다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미 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서 그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사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실 통화 정책 말고도 다른 정책 수단이 좀 없냐 좀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논의가 지금 굉장히 또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신영증권의 분석이었고요. 실제로도 사실 뉴스를 보면은 그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이제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사실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있었는데 이 고관세를 조금 인하는 방안, 사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바이든이 산유국가 회담을 통해서 좀 이래 좀 이게 좀 해결해 보겠다, 에너지 가격을 좀 낮춰 보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초에 좀 중동 순방 예정돼 있다. 좀 이런 뉴스 나오고 있어서 이제 통화 정책 외에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을 좀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통화 정책은 수요 쪽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정책이고 지금 물가가 많이 비싸진 건 사실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아마 같이 어울려져야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의회 청문회가 있다고 하는데 통상 이제 연준의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뭐 22일부터 23일 이틀 동안 이제 의회 상하위원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때까지 6월 FOMC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지 않겠냐 이런 시장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사실 그 전부터도 사실 말을 사실 미묘하게 바꿔왔다라는 게 시장의 인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신뢰감을 이번에 얻을 수 있냐 없냐 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이렇게 관건으로 좀 눈여겨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24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 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앞서 이제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올렸던 이유가 이제 파월 의장이 이 미시간대 조사에서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점을 이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시장에 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뭐 연준 의장이 사실 이제 뭐 정책적인 그런 일관성을 위해서 뭐 이번 그 정책 증언에도 이제 더 강한 긴축 행보를 좀 시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더 강한 긴축을 유지하면서도 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경제가 안정될 것이다 좀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시장이 단기적으로라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응이 늦었다 금리를 올리는 게 대응이 늦었다 이런 정책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데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 이제 파월이 신뢰를 많이 잃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반응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앨런 머스크죠. 요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뭐 가장 자본시장의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